정확하게 뇌졸중이 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교수님. 네, 그러니까 뇌졸중이라는 말이 단어가 참 이상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뇌졸이 뭐 이렇게 쓰러진다라는 건지. 중이라는 말로 끝나는 의학 질병명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없습니까? 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뇌졸중이라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뇌가 뇌졸은 졸지에 뭐 갑자기. 중은 약간 뭐 적중한다 뭐 이런 의미할 때 타격을 받는다, 때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뇌가 갑자기 타격을 받는 병이다라는 뜻입니다. 뇌가 갑자기 타격을 받는 병이 뇌졸중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이제 그 주제가 살면서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진짜 만나고 싶다고 해서 보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아니 저희가 그러니까 특집이 교수님 죄송해요. 오늘 만나고 싶지 않은 교수님은 사실은 이게 진짜 계셔야 되는 분이고 이게 그러니까. 뇌경색, 뇌출혈, 이게 다 뇌졸중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네, 그래, 뇌졸중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혈관이 갑자기 막혀서 뇌의 이 부분이 죽는 바람에 생기는 걸 뇌경색, 혈관이 갑자기 터져서 생기는 걸 뇌출혈, 둘을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하고요. 두 가지만 있습니다. 이게 저 드라마 속에서나 이렇게 가끔 뒷목을 잡으시는 게 이게 좀 약간... 아니, 이거 대체... 예, 그거는 아닌 경우가 많죠, 사실은. 아니에요? 예, 예. 드라마는 너무 많이 남용되죠, 사실은. 왜냐면 사실 저도 부끄럽지만 용기 내서 얘기해봅니다. 저는 사실 선생님을 되게 뵙고 싶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저는 병명이 있어요, 제가. 뭐가 있습니까? 3년 전에 받은 소견이거든요. 뭡니까? 네. 뇌경동맥 네. 눈분절이라고. 네. 뇌경동맥 눈분절에. 이게 꽈리형으로 이렇게 좀 부풀어져 있거나. 네, 뇌동맥류라고 하는 거고요. 뇌출혈을 이제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뇌 안에서 터지는 뇌출혈, 뇌실질출혈. 그다음에 뇌 바깥에 있는 큰 동맥이 터지는 걸 지주막하출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뇌동맥류가 지주막하출혈의 가장 큰 원인이죠. 혈관벽이 좀 약해지면서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른 거를 맞아요. 동맥류, 동맥꽈리 그렇게 부릅니다. 에이, 근데 맞아요. 그게 이제 부풀어온 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파열될 수가 있는데 평상시 건강검진에서 그게 발견되면 그걸 미리 폐쇄하는 시술이나 수술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너무 무서웠던 게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진짜 진지하게 그러신 거예요. 지금 조세호 씨가 갑자기 나가서 걷다가 갑자기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병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이것뿐 아니라 모든 뇌졸중은 갑자기 발생하는 게 아주 특징이죠. 동맥류는 굉장히 또 위험할 수 있는 거고 터지지 않으면 그대로 사는데 파열되면 사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뒀을 때 대가가 굉장히 참혹하죠, 사실은. 이게 근데 그 뇌졸중 참 이게 뭐 질병이라는 게 워낙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생기는 겁니까 이게? 동맥 경화증이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데 혈관 안에 지질이 쌓여서 혈관벽이 지저분해지고 안쪽으로 파고드는 그 혈관이 좁아지는 현상을 이제 동맥 경화라고 하는데요. 동맥 경화도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 위험 요인들이 조절되지 않고 몸에 오랫동안 축적될 때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요인들이 고혈압, 네. 당뇨, 고지혈증, 담배. 술은 조금 애매하지만 저희들이 환자분들 얘기할 때 이 다섯 가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죠.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 잘 조절되지 않은 채로 5년, 10년, 길게 20년까지 가게 되면 몸 혈관 전체가 이제 동맥경화들이 진행되게 되는데 그중에서 뇌동맥이 심해서 갑자기 그 혈관이 막히거나 한 일이 생길 때 그때 뇌경색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 관련, 그리고 건강 관리 이게 네.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얘기군요. 고혈압과 당뇨가 있을 때 잘 하면 되죠. 평상시 너무 그렇게 또 그럴 필요는 없나요? 예, 대부분 이제 외래 오시면 너무들 많이 이제 뭘 먹어야 되냐, 뭘 안 먹어야 되냐. 나는 17년 동안 닭고기를 먹지 않았다. 뭐 잘했냐? 뭐 이렇게 보면 17년 동안 닭고기를 예. 먹지 않았다. 그 진짜 예. 아, 나 잘하고 있는 거냐? 예. 예. 칭찬받아. 나 치킨 안 먹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막 극단적으로 예. 아 그럴 필요는 없고. 네, 예, 오늘 당장 드시라고 그랬죠. 아. 아, 된다. 아 그러면 좀 그것까지 뇌졸중 아까 좀 얘기를 했지만 이게 전조 증상이 어떻습니까? 뇌졸중이 올 때 흔한 증상이 편마비라고 해서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발음이 잘못 나오거나 이제 어지럽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한쪽이 안 보이거나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근데 전조 증상은 그런 증상이 생겼다가 귀신같이 딱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예, 한 5분 10분 내로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내가 꿈을 꿨나 아니면 이게 지금 내가 착각한 건가 졸렸나 뭐 이렇게 착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혈관이 막혔다가 혈진이 막혔다가 몸이 뭔가 혈전 용해 성분 때문에 뚫린 거거든요. 갑자기 혈액이 다시 들어가니까 좋아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동맥경화 같은 그 위험병변이 현재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발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분은 증상이 생겼다가 풀리면 당장 응급실 오셔야 돼요. 내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빨리 좀 병원을 가서 진단을 맞아요. 받아보시는 건 좋.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모든 분들이 그럴 필요는 없고 고혈압, 네. 당뇨, 고지혈증, 술, 담배 요 다섯 가지에 좀 본인이 많이 노출됐었고 이게 또 아닌데 너무 걱정하다 보면 또 그러실 네, 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 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이제 한 60세 넘었는데 고혈압, 당뇨가 있다,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팔다리 힘이 빠진 게 약간 미미하게 왔을 때 테스트해 보라고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제 손을 앞으로 내밀고, 내밀고, 예, 눈을 감고, 눈을 감고, 손을 이게 완전히 이렇게 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한 5에서 한 10초 정도 지난 다음에 자기 손을 봅니다. 네. 그럼 이제 괜찮죠? 괜찮죠. 예, 근데 이제 힘이 살짝 빠지면 살짝 이렇게 돌아가요. 아, 이게 한쪽이요? 이거 못 버티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아가요. 아. 아니면 이게 살짝 떨어지기도 하고. 다리도 마찬가지로 양쪽 다리를 이제 침대 위에서 양쪽을 동시에 올리고 눈을 감고 있어라 그러면 한쪽이 살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본인은 못 느끼겠는데 아주 경미한 위약이 있을 때, 마비가 있을 때 테스트해보라고 하고요. 발음 같은 경우는 약간 발음이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간단한 발음 세 가지. 맘마, 랄라, 가가 세 가지 해봅니다. 그게 이제 발음이 뭉개지면 아, 이 환자 구음장애, 발음장애가 있다. 아, 맘마, 랄라, 갈라. 예, 맘마가 이제 입술에서 나는 소리고요. 맘마. 랄라는 경구기에서 나는 소리고 가가. 가가는 이제 연구기에서 나는 소리니까 그 세 가지를 간단하게 빨리 테스트 해보는 거죠. 아, 여기 또 이제 테스트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얼굴 찡그림을 하라고 합니다. 사실 얼굴이 보통 약간 비대칭이라서 사실 뇌졸중이 생겼을 때 얼굴 찡그림 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 해보라고 했을 때 이걸 땡기지 못하게 착 처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뇌졸중이 생기면 그래서 이제 이쪽이 처졌을 때 이쪽이 마비가 있다. 그럼 이쪽에 뇌졸중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대칭입니다. 예. 네. 네, 대칭. 뭐 뇌졸중을 또 예방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요거 좀 예방할 수 있다 하는 거 좀 있습니까? 암이라는 병은 다른 예고 없이 그 암이라는 병이 생기고 감염도 갑자기 찾아오는 거지만 뇌졸중은 합병증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게 오랫동안 축적이 돼서 계속 혈관에 스트레스를 줄 때 동맥경화가 생기는 거니까 사실은 고혈압하고 당뇨같이 아주 진단하기 쉬운 이 질환을 평상시에 잘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고혈압. 사실은 진단이 너무 쉬워요. 평상시 집에서 팔뚝 혈압계로 혈압을 자주 재보시기만 하면 140에 90을 넘는 게 조금 흔하다. 그럼 고혈압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 당뇨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피검사로 딱 한 가지만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 당화혈색소라는 수치가 있는데요. 네. 6.0을 넘어가면 이제 당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혈압이든 당뇨든 처음부터 갑작스럽게 심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서서히 올라가거든요. 네. 서서히 올라갈 때 초기에 두 가지를 잘 잡으면 그대로 갑니다, 사실은. 사실 혈압이 200이 돼도 본인은 모르거든요. 계속 모르고 있다가 그걸 수년, 수십 년 살다가 나중에 혈관이 완전히 심한 동맥경화 된 상태에서 발견되거나 더 심하게는 혈전이 생겨서 막혀서 불구가 된 상태로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는 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잴 수 있는 이 고혈압, 이 혈압만 재도 네. 이것을 평소에 관리를 잘하면 네. 뇌졸중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렇죠. 거의 네. 걱정을 안 해도 되죠. 근데 뇌졸중이 병 중에서 그래도 좀 희망적인 부분은 처음 발생했을 때가 제일 심합니다. 그다음부터는 대부분 환자분 치료에 의해서 거의 나아져요. 다 좋아져요. 100%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경미하게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그대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처음 만났을 때가 제일 나빠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제일 좋은 소식은 지금이 최악입니다. 이게 좋은 소식입니까? 저 어쨌든 내가 지금 최악이라는 소리인데. 더 나빠질 거야. 네. 아, 그러니까 지금이 최악이니까 앞으로 나아질 만 네. 남았다. 지금부터 점점 좋아질 겁니다. 많은 환자분들을 또 치료하셨겠지만 좀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뇌졸중이 생길 만한 분이 아닌데 아, 이분은 뭔가 몸 안쪽에 그동안 몰랐던 암이 있었을 것 같고 그 암세포에서 나온 성분 때문에 혈전이 생기고 뇌경색이 생긴 것 같다고 짐작이 될 때가 있어요, 처음부터. 암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제 암 검사를 해보겠다. 해서 보면 이미 4기. 아... 예, 왜냐하면 뇌졸중이라는 합병증이 생길 때까지 암세포가 커진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말기. 상태가 뇌졸중을 치료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환자분한테 이제 한 달 이내에 돌아가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본인도 그걸 잘 못 받아들이겠고 환자 보호자분들 못 받아들여서 그 치료할 때 뜨거운 가슴도 중요하지만 그 환자분 본인의 삶을 정리할 기회를 박탈하게 돼요.
굉장히 차가운 이성으로 설명을 해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야, 근데 그런 좀 설명을 할 때 이게 참 어제도 어머님은 지금 이미 굉장히 심한 뇌출혈과 뇌졸 그 뇌경색으로 돌아가실 가능성이 절반 이상이고 앞으로도 좋아진다 하더라도 보호자분을 알아보기 힘들거나 대화가 안 되거나 휠체어에 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그런 확실한 예후에 대해서 좋을 때 어떻고 나쁠 때 어떻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속 시원해 하세요. 더 이상 치료를 하지 말고 이제 편안하게 계실 수 있는 것으로 많이 이제 안내해 드리려고 처음에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죠. 아, 근데 이게 사실 그 이게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가족분들이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버지가 백혈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치료를 너무 고집하다가 5개월 동안 투병하시다가 그냥 돌아가셨거든요. 그 당시 요 정도 상태에서는 평균 한 5년 정도 사니까 그 사이에 백혈병이 재발할 거다. 근데 2개월 만에 재발했어요. 제가 그때 전공이 3년 차였는데 빈혈을 내가 진단을 못하다니 눈만 까봐도 되는데 이게 집에서 아버지라고 진찰도 안 한 거예요. 어지럽다는데 아이 괜찮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고 응급실에서 아버지 눈을 까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낮아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너무 낮아서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항암 치료하고 조금 관해됐다가 다시 이제 암세포가 나오고 또 암세포가 나오고 이랬던 거였죠. 이제 포기하고 아버지가 이제 삶을 정리할 수 있게 자세히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그때 그래도 아버지랑 대화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제 어머니는 그걸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끌려가서 아버지가 본인 상황도 모른 채로 나중에 혼수 상태가 되고 돌아가셨어요. 병이 악화되는 과정에서 자기가 어떤 상태고 어떻게 악화되고 있는지 제대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자기가 좋아지는 줄 알고 웃었다가 이러다가 착각을 하고 돌아가신 거지. 내 몸이니까 내가 결정을 할게. 그 말이라도 스스로 할 수 있게 다 정보를 줘야 되는데 우리의 정보를 다 막은 거죠. 듣지 못하게. 우리가 다 듣고 우리가 판단해서 얘기를 하고 자기가 가진 병도 끝까지 다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환자는. 아버지의 그런 병과 관련된 기억은 앞으로 환자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준 케이스라고 생각해서 항상 곱씹어보죠. 그래서 지금 남은 인생 동안에 새로운 신약을 가지고 새로운 치료의 기회를 주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아, 근데 이제 좀 이런 그 팀의 나름의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신약을 개발하는데 저는 역시 속물인가 봐요. 신약? 바이오주구나. 신약. 아 이건 어떤 또 바이오주지? 아, 저는 또 다른 것보다 아, 빨리 네. 선생님 번호를 알고 싶다는 생각. 전화해서 밤에 선생님 나 어지러운데 괜찮아요? 이런 걸 물어봐도 괜찮을까? 네. 아, 근데 정말로 좀 얘기하셨듯이 감사합니다. 이게 좀 신약이라는 게 빨리 좀 개발이 돼가지고 아, 이게 좀 많은 환자분들께 예,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신약이 막 이게 나오기까지 네. 선생님 뭐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이게 여러 가지 뭐 일상, 이상이 있고 네. 삼상이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약을 처음에 만들면 동물에서 효과가 있다는 걸 이제 효능 시험을 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독성과 이 양리학 상태를 보는 걸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규제기관한테 그 서류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 과정에 들어가는 돈이 10억에서 한 2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약을 개발했어도 투자를 받지 못하면은 서류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FDA나 우리나라 식약처나 그 서류를 내면 그 다음부터 일상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일상이에요? 예, 그 다음 일상. 여태까지 계속 동물만 했습니다. 아니 그럼 아 동물이 아니고 아 그렇게 한데 한 몇십억이 드는 거예요? 예, 20억이 기본 20억은 들죠. 그래서 아유와, 일상을 할 때 또 한 20억, 30억 들고 그다음 이상을 하고. 삼상이 이제 마지막으로 환자한테 효과를 보는 거거든요. 그때 할 때 이제 약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천억 정도 들고. 이러니까 이 신약 개발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게 네.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 이래서 신약 개발이 그렇게 힘들어요. 굉장히 어렵죠. 아직 토양이 그 정도로 성숙해 있질 않죠. 그러니까 지금 네. 이제 코로나도 이제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신약, 개발을... 신약 개발과 이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는 굉장히 비상사태라서 그걸 지금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압축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안에 개발하던 과정과 약까지 나오는 게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이게 뉴스 나오지만 그러니까요. 저희들 입장에서 판타지입니다 이건 사실은. 이거는 사실 판타지. 예, 대부분 빨라야 한 3년 정도 걸리고요. 오래 걸리면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년까지도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회사들의 진도가 꽤 나간 걸로 봐서 내년에 풀리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 진짜 이거 뭐 아 이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약 하나 개발하는 게 그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그 결과물이군요.
교수님 그 간담체과는 뭡니까? 그 외과 영역 중에서 이제 간, 담도, 췌장 아,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이제 수술하는 분야입니다. 아. 췌장은 이쯤에? 췌장은 안쪽에 배의 딱 가운데에 뒤쪽에 있습니다. 아 가운데 뒤쪽. 네. 담도가 아. 어딥니까? 담도가? 담도는 이제 간과 아... 정확히 한번 저를 그냥 제가 아. 네 간이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 이 아... 갈비뼈 아래에 좀 언더티 좀 입어요 아, 미안합니다 아, 이거 좀 간에서 담즙을 만들면 그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담도를 따라서 내려옵니다 아 그게 담도구나 예, 예. 아니 사실 지금 저 우리 그 교수님은 간 이식도 전문이시라고 그래요 네 지금까지 혹시 몇 번의 이식 수술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여기 대학교에 와서 한 것만 200케이스가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야, 저 교수님이 이제 간의 전문이시니까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매일 조금씩 술을 마시는 게 괜찮나요? 아니면 하루 폭주하고 며칠 쉬고 안 마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아, 나는 교수님이 이런 질문 너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 죄송하지만 저도 한 번만 예. 좀 뭐 어려운 질문인데 결론은 없다가 없습니다. 결론이었습니다. 건강한 음주란 없다. 아, 그러면 예. 저 이걸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예.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단 차라리 한 잔 술로 좀 푸는 게 낫지 않을까. 요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한 잔 그러니까 술을... 본인이 걱정되는 거죠. 제가 집에 와서 쫙 씻고 그 호텔 가운 있잖아요. 네. 그거 입고 얼음 쪼르르 해가지고 위스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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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 제가 아, 이거 하면서 술을 먹고 정말 깔끔한 거예요, 교수님. 그 한 잔이 진짜 한 잔인 거. 아니 그렇진 않죠. 아, 예. 진짜 한 잔을 드시는 거라면. 혼자 드시지 마시고 누군가와 함께. 어 혼자 네. 먹는 건 왜 좀 그런가요?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알코올 의존증의 아. 네, 증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네, 깔끔한데 아 혼자서 안 마셔야겠네요. 네. 아. 예전에 결혼 이후 이제 일주일씩 집에 못 들어가고 이제 그 하다 보니까 급여 통장을 보고 아 내 남편이 살아있구나 아직도 잘 지내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느끼셨다고 좀 그래요. 제가 레지던트 2년 차 올라가면서 결혼했거든요. 일주일에 뭐 한 반나절 하루 정도 집에 가고 이렇게 했었으니까. 뭐 반나절 하루요? 어떻게 보면 그 시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시점들을 대부분은 이제 병원에서 많이 보내고 가족들하고 많이 못 보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미안하죠. 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보통 이제 의과대학 6년을 마치면 의과대학 와. 6년을 마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턴을 1년 하고 인턴을 1년 하고 네. 레지던트를 4년 하고 4년 하고 4년이요? 네. 펠로우를 이제 최소 2년 하고 와, 그러려면 그 과정을 다 거치려면 한 12년 정도를 보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교수님도 지금 교수도 한번 쭉 돌아보시니까 굳이 따져보진 않았는데 따져보니까 그러네요. 아니 이게 저 인턴에는 좀 어떻게 지내는 겁니까? 이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인턴 병원 안에서 이렇게 아 계속 안에서 턴 돈다 여러 과를 계속 돈다. 아, 레지던트는요? 레지던트는 병원에 계속 산다고 레지던트죠. 레지던트 아파트. 레지던트. 아, 아 이게. 아 그러면 펠로우는 뭡니까? 팔로우 아닙니까? 팔로우. 나를 따르라. 팔로우 네. 아니고 펠로우. 펠로우. 예, 일하는 동료의 개념에서 아마 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뭐 레지던트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병원에 있죠. 지금은 그럼 교수님이 제일 왕인 거예요? 그 교수님. 과에서. 아 조세 왕 왕이라기보다는 저희 분과만 따지자면은 제가 이제 과장이긴 한데. 아 과장님이시구나. 보통 네. 그 드라마에서도 외과 과장 정도 과장님. 뭐 내과 과장 이러면 좀 높으신 분이잖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아직 우리 과장님이 올라갈 곳은 몇 군데가 더 있습니까? 아니 이제 궁금해서 아직 이제 그냥 과장님 몇 군데 더 거쳐야 네. 되는 겁니까? 이게? 몇 군데가 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정교수가 됐다고 하면 학문적으로는 이제 본인 스스로가 어느 학문을 계속 이제 체계를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는 기본이 다 된 상태고 이제 나머지는 그냥 계속 노력하는 거죠. 예. 그럼 문제가 심각하면. 계열병원 같은 데로 보내버릴까요? 참 너무 답답해.
잘 계셨어요 그동안에? 별다른 문제는 없으셨고요? 어땠어요? 뭐 그래도 수치는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자꾸 일어나서 좀 움직이고 식사하고 하세요. AST-LT 52에 72로 143에서 161에서 많이 된 거야. 환자 상태 안 좋으면 뭐 밤이고 낮이고 주말이고 계속 환자 상태를 체크하고 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또 뭐가 더 있나 이런 것들 고민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것을 전공하고 환자를 진료하면서 해야 되는 당연한 과정의 일부인 것이고. 아니 사실 좀 뭐 기억에 남는 그 뭐 환자분이나 뭐 그런 것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수술하고 나서 이제 뭐 결과가 좋으면 좋게 기억이 되고 이제 안 좋으면 이제 저희한테는 이제 그런 하나하나가 다 상처죠. 아픔이죠. 아, 네. 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젊은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 정도 되는 분이었는데 진통제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급성 간부전이 왔어요. 이제 급성 간부전이라는 건 정상적인 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간이 갑자기 확 다 망가지는 겁니다. 대기로 올렸더니 다행히 한 48시간 정도 만에 기증자가 이제 선정이 됐어요. 아, 기증자가? 예, 예. 간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 네네네. 그런데 이제 수술을 한참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마취 중에 이제 그 뇌파를 검사하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그 수치가 0이 됐다는 거예요. 신경과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받으시는 분이 현재 뇌사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근데 또 마침 그때 또 적출팀이 적출해가지고 간은 이미 옆에 와 있는데. 도착을 했는데. 그래서 나가서 보호자들한테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설명을 드리고 다른 분한테 결국 이식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받으신 분은 이제 그걸로 잘 회복은 하셨는데요. 조금만 더 어떻게 빨리 이제 수술이 좀 이루어졌다면 네, 됐다면 그분도 잘 회복하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죠. 아, 찰나의 순간이 사실. 뇌사자 장기 이식의 특징이 항상 예정했던 것보다 조금씩 조금씩 계속 늦춰집니다. 저는 막 1분 1초라도 빨리 도착을 하길 바라거든요. 수시로 뭐 수십 통을 전화를 하거든요. 그걸 전체적으로 이제 총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각 단계별로 1분씩이라도 어떻게든지 당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광주 송정역 측은 의료진의 긴급 요청을 받고 KTX 출발을 2분 늦췄습니다. 수술 잘 됐어요. 그래도 우리 지아 운 좋게 뇌사자가 생겨서 이렇게 살았어요, 선생님.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다행히 젊은 사람이라서 그것도 정말 잘 됐고요. 감사합니다. 전 수술밖에 한 게 없어요. 네? 진짜 감사는 그분에게 하세요. 교통사고 환자. Oh, lover.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 어려운 그런 감정이 굉장히 미묘하게 있습니다. 그 환자와 기증자 사이에도 있고 또 의료진과 환자 기증자 사이에도 그런 감정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결국은 기증이 없이는 이 모든 절차가 전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사가 하는 일이란 건 아주 한정된 역할입니다. 결국은 기증자의 그러한 기증을 위한 숭고한 정신이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을 다 겪어서 결국은 환자분한테서 꽃을 피워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저는 기증자의 뜻이 받으시는 분한테까지 온전하게 잘 전달되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요즘 그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도 그렇지만 의학 드라마라든가 혹시 교수님께서 그런 작품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옛날에 그 하얀 거탑 하얀 거탑. 아니 그런 의학 드라마 보시면서 의사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좀? 요즘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도 네. 중간 중간에 가끔 수술실 장면이 나오는데 네네.
상당히 실제 상황에 가깝게 이렇게 촬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의학 드라마 보면 이런 장면 꼭 있다 하는 게 있거든요. 후배가 이렇게 자고 있어요, 공부하다가. 그러면 추울까 봐 입고 있던 걸 이렇게 벗어서 덮어주잖아요, 잘 자라고. 실제로도 그렇게 합니까? 이불 덮어주고 이런 그런 일이 있나요, 좀? 저쪽에서도 웅성웅성되는 거 보니까 없어요? 그런 일이 별로 없나 봐요. 예. 근데 저는 제 기억에 지금도 남는 그 정말 고마운 기억이 하나 있는데. 아, 그런 걸 좀 얘기해 주세요. 그때 이제 펠로우 1년 차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파워포인트로 이제 포스터를 만들어서 이제 그 발표를 해야 되는데 낮에는 펠로우 일하고 밤에 뭐 한 2시 뭐 이럴 때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제 비몽사몽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근데 잠깐 깨어나 보니까 모니터를 보니까 뭐가 좀 달라져 있어요. 와. 누가 해줬어요? 드라마다 드라마. 물론 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틀을 누군가가 해줘. 살짝 이렇게 그 포맷을 잡아주고 갔는데 누군지 아세요? 제가 짐작은 하는데 확인을 못 해가지고 영상 편지 한번 남겨보세요. 짐작입니다. 연락이 올 겁니다. 기훈이 형이 그때 아마 제가 잠든 사이에 해놓고 가신 것 같아요. 맞다면 이번 기회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문자가 미안한데 나 아니야 라고 너무 아니 그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교수님이 또 특이한 이력이 있어요. 락밴드에서 활동을 하셨다고요? 이름이 어떻게 되죠? 히퍼피언스라고. 히퍼피언스. 네. 보통 그 의대 동아리에 히퍼가 들어가는 게 되게 좀 히포크라테스와 있나 봐요. 호모사이언스의 정확합니다. 히포크라테스 플러스 호모사피언스를 합쳐서 히퍼. 거기서 어떤 보컬이셨나요? 아니면? 저는 보컬 했습니다. 지금도 그럼 그룹 활동을 이어가고 계세요? 아니요, 요즘은 뭐 이제 못하고요. 아니 그럼 그죠?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좀 자주 연주했던 히퍼피언스의 대표곡들이 뭐가 있습니까? 건즈앤로지스. 건즈앤로지스. 예. 이거 조금 한번 해주셔도 됩니까? 제가? 제가 직접 하기는 좀 어려운데. 살짝 가볍게 그냥. 옛 생각 나시죠? 교수님 사실 지금 뭐 이제 의사 가운을 입고 계시지만, 예? She got smile that it seems to me reminds me of childhood memories when everything was the freshest of bright blue sky. 하지만. 교수님, 이게 목소리 톤이 바뀌어. 약간 가느다라면서. 예. 여기 약간 그 교수님도 요즘 부캐가 좀 유행이잖아요. 부캐 이름을 따로 정하세요. 해외 그룹은 그쪽 좋아하시고 국내 그룹은 이승철? 저 이 노래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예. 낯나지거리다고 말하던 얄미운 욕심쟁이가 오늘은 웬일인지 사랑해 하며 키스해 주었네. 교수님, 이거 곳곳에서 막 저기 주변에서 작게 부르실 거예요. 교수님 지나가시면. 어리다고 놀리지 마라. 아니 그 시대별로 이렇게 좀 선호하는 과가 조금 이게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때도 지금도 인기 있는 과는 이제 성형외과, 피부과. 네. 요즘에는 이제 뭐 정신과, 재활의학과 뭐 이런 쪽이 외과도 좀 많지 않나요? 외과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인기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혹시 좀 그 우리 외과에 또 많은 좀 그 분들이 지원을 좀 해달라고 한마디 교수님이 좀 하세요. 예. 이럴 때 한번 또 하셔가지고 그렇죠. 이 얘기를 듣고 나 좀 저 교수님의 얘기 듣고 한번 좀 과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여러분들이 의과대학을 지원할 때 가졌던 생각을 항상 한번 좀 다시 돌이켜보시고 수술도 하고 또 환자도 직접 보고 그만큼 많은 보람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만큼 보람찬. 네, 좋은 얘기신데 이렇게 하면 지원 많이 안 하실 것 같고 외과 이행시를 하세요. 외과 이행시? 네. 그러면 저 교수님 위트 넘치신다. 예. 네. 저 뭐 해볼까? 왜? 외과 말고 다른 과로 과. 과지마.
좋네. 좋네. 이거 교수님이 하세요. 예, 예. 이거 교수님이. 이거 교수님이. 예, 교수님이. 아, 이거 이거 줘요. 예, 늦게 늦었죠. 교수님 이걸로. 예. 네. 자, 왜 외과 말고 다른 과로 과 과지마 과지마 과지마. 딱 좋아요. 네, 네, 네.